대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상위권들 팀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즌 개막할 때만 해도 4강 구도였었거든요. 근데 성균관대가 홈에서 연승행진을 달리면서 연세대 고려대와 함께 지금 공동 2위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구도가 굉장히 재미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맞대결을 펼치게 될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먼저 홈팀 연세대학교는 지난 건국대학교의 경기에서 큰 점수차로 이기면서 분위기가 한껏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 상명대와의 경기에서 고전 끝에 힘겹게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네. 그 경기에 대한 하풀이를 하듯이 건국대와의 경기에서 54점 차이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경희대학교 지난 상명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조금 고전을 하면서 패배를 안았습니다. 예,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와의 경기에서 12번 맞대결을 맡으니 끝에 이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그러니까 경희대가 항상 승리를 거두던 상명대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패배 이후에 이제 연세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연세대가 상명대 이후에 이제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도 상명대 이후에 좋은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과연 연세대가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경희대학교가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경기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지휘봉을 맡고 계십니다. 은희석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번 건국대학교와의 경기 조금은 여유 있게 벤치 멤버들을 활용하면서 손쉽게 네.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벤치 멤버들까지 고른 활약을 할 수 있는 감독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니 뭐 노하우라까지 할 건 없고요. 우선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도 물론 뭐 열심히 본인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지만 또 벤치 멤버로 나가는 선수들도 정말 시간이 있으면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개인 연습도 하고요. 본인들이 노력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뭐 투입됐을 때 잘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연세대학교 하면 특급 신인 선수들 박지원 선수, 한승희 선수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런 신인들이 팀 내에서 잘 녹아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친구들인 것만큼 정말 착실히 잘 준비를 한 과정이 있어서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있어서 지금 그 위에 고학년 선수인 훈이나 뭐 영준이나 진용이 뭐 이 친구들이 또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또 선배들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지금 착실하게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착실히 지금 잘 뭐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맞상대하게 될 경희대학교를 이기게 되면 확실히 분위기를 타면서 연승 가도를 이어가게 되는데 오늘 경희대학교 어떤 것들을 준비해 오셨나요? 일단 경희대학교는 이제 전통적으로 좀 빠른 농구를 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지금 뭐 물론 그 박찬호 선수도 이제 빅맨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높이도 그렇게 무시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 경희대가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빠른 움직임과 저희가 그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는 수비 개인적인 능력 들을 최대한 끌어내라라고 이제 주문했고요. 뭐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연습도 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도 본인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경기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은희석 감독님 만나보았습니다. 경희대학교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김현국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상명대학교와의 경기 너무나도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어떤 피드백을 선수들에게 해주셨나요? 일단은 진 것은 좀 잊어먹자고 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졌는지에 대해서 선수하고 좀 잠깐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선수들이 가장 잘못했던 것들 또 제가 잘못했던 것들 서로 간에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입생 김준환 선수가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신입생 선수들도 있을 텐데 신입생 선수들이 이제 팀에 잘 녹아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입생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쉽게 그 고등학교 했던 습관들이 아직 좀 버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서서히 이제 팀에서 운동하는 시간이 3개월 이제 4개월 이상 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녹아들고 있고 또 출전 시간도 좀 자체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대하게 될 연세대학교 굉장히 강호입니다. 연세대학교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 오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같은 대학생이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있고요. 또 허웅 선수나 또
저 안영주 선수들 그 선수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또 2대2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것을 막을 것인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경기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국 감독님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게 될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네. 지난 네,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따뜻해졌죠? 그렇습니다. 뭐 어제는 또 저희들이 명지대에서 경기를 보내드렸는데 네. 명지대는 조금 추웠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문이 열려 있을 때 찬바람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오늘은 또 약간 좀 포근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녀 시간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학농구 현장에서 뭐 아이와 학부모님이 와서 경기를 보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네요. 네. 확실히 주변 신촌 거리들에서 많이 오늘 경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네.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될 여러 팀들이 있는데 순위표가 좀 잘못 나왔죠? 네, 뭐 순위표는 봤는데 한국대와 이제 명지대가 이제 빡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렇죠? 어제 이제 경기 표시가 됐었던 거고 순위는 이제 제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을 경기를 펼치게 될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는 뭐 예상대로 시즌 초반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고려대에게 개막전에서 패했지만 3연승을 달리면서 네. 3승 1패로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희대학교 지난번 상명대학교와의 경기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명대에게 패하면서 지금 상명대와 지금 뭐 경희대가 2승 2패로 이제 공동 6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뭐 순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연세대학교 네네. 뭐 저희 예상대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네. 성균관대학교의 약진이 또 두드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 순위표에서 이제 5위에 나와 있는 중앙대가 좀 전에 조선대와의 경기에서 이겼거든요. 그렇죠. 뭐 조선대가 경기를 할 때 항상 3시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먼저 경기가 끝났고 네.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승 1패.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 2위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 네 팀이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세대가 오늘 경기에서 이기면 단독 2위가 되겠죠. 4승 1패를 기록하면서요. 그렇죠. 오늘 또 이제 경희대학교는 2승 2패, 5할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제 확실하게 이겨줄 팀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겨줄 필요가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게 이겨야 되는 팀이고요. 네. 경희대 입장에서 연세대를 잡는다면 상면대한테 패했던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죠. 그렇죠. 오늘 또 이제 양 팀의 비교 분석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연세대학교는 86점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아주 가공할 만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경국대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54점 차이였죠. 네, 4점 차로 아주 대승을 거뒀던 연세대학교. 네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경희대학교는 성명대학교의 2점 차 아쉬운 패배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와의 득점을 비교를 한다면 68점, 약 18점 정도 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희대 입장에서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희대 특유의 수비가 있거든요. 강한 압박 수비를 하는데 그 압박 수비를 통해서 연세대의 득점을 최대한 떨어뜨려야지만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연세대학교 독수리가 응원을 네. 위해서 또 코트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경기를 조금 잠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 이제 방송실이 나왔는데요. 네. 저기서 이제 뭐 여기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연세대가 또 장내 아나운서를 두고 있고 저는 마스코트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팬들의 응원을 많이 유도하고 있는 관중들을 이제 즐겁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 또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네네. 다른 환경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서포트가 된다면 네네. 그런 것도 이제 경기력 측면에서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대학농구리그가 출범을 할 때 그 기조가 뭐였냐면 대학생들 학교 본교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경기 운영 경험도 쌓게 해주겠다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때는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학생들이 본교에 있는 학생들이 참가를 좀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네. 그것을 통해서 팬들도 좀 많이 나와 관중들이 많이 이제 경기를 보고 즐겼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면서 네, 관중이 적죠. 네, 오늘 양 팀의 선발 명단 장내 아나운서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경희대학교 원정팀입니다. 권성진, 이민혁, 이건희, 윤영빈, 박찬호 선수가 베스트 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연세대학교는 박지원, 허훈, 안용준, 김진용, 양재혁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양 팀 모두 다 이제 예상했던 라인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양 팀의 허훈 선수라든지 이민영 선수 양 팀의 주장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훈 선수가 얼마만큼 경희대의 수비를 해지고 다니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연세대가 조금 더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겠죠. 특히 그렇죠.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압박 수비를 좀 많이 잘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 수비에 대해서 만약에 허훈 선수가 조금 고전을 한다면 그럼 또 연세대 전체적으로 힘든 게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 저희가 네. 계속해서 농구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런 어떤 팀 내의 플레이메이커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그 경희대 입장에서는 허훈 선수 같은 역할을 이민영 선수가 해주고 있고 또 상명대 경기에서 후반 엔전에서는 또 정지우 선수가 또 약간 풀어주는 모습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연세대학교의 성공으로 이제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외곽에서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가 뭐 경기 시작과 함께 석점을 한번 던져봤네요. 네, 만들어내는 과정은 굉장히 좋았죠. 허훈 선수가 돌파 이후에 패스 아웃을 해주면서 박지훈 선수의 3점 슛을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경희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박찬호 멀리까지 스크린 위에서 외곽쪽으로 나와줬고요. 탑 쪽으로 패스한다는 것이 패스 미스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아웃 넘버 상황에서 올라갈 때 이때 수비자 파울입니다. 경희대가 상맹대와의 경기에서 경기 초반에 뭐 조금 고전했던 이유가 네. 또 끌려갔던 이유가 초반에 나왔던 실책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방금도 실책에 의해서 자유투를 내주면서 첫 번째 실점을 할 위기를 맞았죠. 지난번 상명대학교의 경기에서는 뭐 11개 네. 뭐 비교적 많지 않은 실책을 범했던 경희대학교인데 그 이전까지의 경기에서는 많은 실책을 범했던 그렇죠. 경희대학교입니다. 그전까지는 18개 실책을 했는데 11개를 줄였지만 네. 전반전에 이 실책들이 많이 집중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경기 주도권을 내줬고 그래서 끌려가는 경기 끝에 결국에는 뒤집지 못하고 지쳤었거든요. 네. 특히 연세대와의 경기 강한 팀과 경기한다면 더더욱 실책을 줄여야 되죠. 그렇죠. 박지원 선수가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연세대학교가 2-0 앞서 나갑니다. 뭐 박지원 선수가 첫 번째 3점 슛을 뭐 에어볼로 날렸지만 네. 자유투 두 개를 성공하면서 이제 슛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지원 선수 저희가 또 이제 경기 전에 한번 만나봤는데 아직 1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또 그런 긴장감이 맴도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때 이제 박찬호 선수가 중거리 슛으로 또 경희대 첫 번째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레이업으로 연세대학교 두 점 올려놓습니다. 역시 허훈 선수가 네. 페넌틀레이션으로 두 점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모습입니다. 네, 이민영 선수 수비를 따돌리고 네. 가볍게 레이업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끊어내고 연세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두 점 올려놓으면서 1쿼터 넉 점차 앞서 나가고 있는 연세대학교. 또 실책에 의해서 실점이 나왔잖아요. 네. 어제 저희들이 명지대와 단국대 경기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단국대가 초반에 경기를 쉽게 풀어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책을 이끌어내면서 속공을 득점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네요. 지금도 윤영빈 선수가 드리블 할 때 조금의 드리블 미스가 있었습니다. 네. 탑 쪽에서 패스하는 것을 막아내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미들레인지 두 점. 립 맞고 나온 공을 연세대학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허훈이 앞쪽으로 내줄 때 경희대학교 맞고 터치아웃.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전력이 안정이 되어 있는 편인데요. 네. 경희대는 지금 뭐 세대교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현재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연세대와의 경기를 경험을 많이 했던 선수가 별로 없어요. 네. 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허훈 선수 뭐 안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와 맞대결을 좀 4번, 5번씩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경희대의 고학년들 중에서도 4학년 선수가 4명이나 있는데 그 4명 선수들 중에서도 출전 시간이 길었던 선수가 거의 없어요. 네. 네. 그게 그만큼 그 이전에 졸업했던 선수들이 경기 경험을 많이 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새롭게 코트 위에서 뛰어주고 있는 선수들이 경기 감각을 찾고 경기에 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조금 이제 졸업하고 이제 뒤에 어린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전력이 좀 강화되고 나아가는 그런 세대 교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 농구 이제 졸업생들은 졸업하고 또 프로로 진출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죠. 남은 선수들의 경험을 또 살려주는 것이 팀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릴 때인데도 허훈 선수가 중거리 슛으로 또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새롭게 머리를 하고 나온 허훈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머리 새롭게 한 건가요? 네. 탑에서 석점 이번에도 림 맞고 나온 공 경희대학교가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박찬호인데요. 공격은 계속해서 경희대학교. 이제 샷클락 4초 남았습니다. 3초 이때 연세대학교가 다시 한번 끊어내고 박지원이 두 점 올려놓습니다. 박지원 선수가 이제 가로채기에 이어서 연속 3개의 또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연속 3개는 아니고요. 아, 연속 3개는 네네. 아니죠. 네. 네. 박지원 선수가 이제 스틸 이후에 덩크슛을 시도를 했는데 살짝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선수들이 미리 경기 전에 몸 푸는 모습을 보면 선수들이 그렇게 또 덩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잘못하면 실수를 할 뻔했죠.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 선수가 공전 리바운드 잡아내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플레이가 또 이제 실책으로 연결이 되면서 실점을 했어요. 지금 현재 경기 시간이 3분도 흐르지 않았는데 저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벌써 3개의 실책이 그렇죠. 나왔거든요. 네. 그 3개의 실책들이 다 모두 다 실점으로 연결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2대 10으로 8점 차를 뒤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실책이 없었다면 6점이 없었다면 네. 그럼 2대 4 점수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확실히 경희대학교 네. 1쿼터의 그런 실책들이 경기를 계속해서 어렵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김영국 감독님과 얘기를 나눌 때 시즌 전에도 얘기를 했었고 상명대와 경기 전에도 얘기를 했고 그때 실책이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었을 때 네.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실책이 많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이제 볼 없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간결한 플레이를 해줄 때 실책이 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또 경기력이 상명대와의 후반전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그런 경기력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전 타임 이후에 분위기를 한번 바꿀 수 있어요. 실책만 줄인다면 10점 차가 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경기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이제 작전 시간 이후에 공격이 네. 더욱더 중요해진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죠. 이민영이 플러터 시도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네. 이민영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합니다. 네, 안영준 선수가 리바운드 잡은 걸 이민영 선수가 낚아채면서 네. 다시 이제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주장 선수가 해줘야겠죠? 네. 상명대와 경기에서도 이민영 선수가 이제 제때 또 득점이 필요할 때 득점을 꼭 해줬었거든요. 그렇죠. 탑에서 허운이 던졌습니다. 림 맞고 나온 공 경희대학교가 리바운드 따냅니다. 외곽 쪽에서 다시 한번 이민영 석점 던졌습니다. 오! 깨끗하게 들어가면서 경희대학교 석점차까지 추격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경희대가 작전 시간을 정확하게 불렀고 그렇죠. 작전 시간 네. 이후에 이민영 선수 연속 5점 올려주면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어느새 1쿼터 석점차까지 따라온 경희대학교입니다. 박지원 선수 올라갈 때 이때 수비다 파울. 1쿼터는 뭐 신입생 박지원, 4학년 이민영 선수의 대결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경희대가 이제 공격적인 스틸을 노리는 그런 수비를 했었거든요. 네. 저런 그 수비에서의 단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수비가 이제 완전히 따돌리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렇게 되면 이제 돌파라든지 휴계를 완벽하게 내주기 때문에 실점의 위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박지원 선수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옆에 있던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상황이었군요. 패스보다는 네. 손에 맞으면서 패스처럼 보였던 걸로 보여요. 네. 파울이 되면서 슛을 던졌지만 경희대 이제 박찬호 선수 손을 맞으면서 패스처럼 이제 보였던 것이죠. 박지원 선수 자유투 오늘 3개째를 던져서 모두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75%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박지원 선수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중에 75% 정도의 자유투 성공률이면 굉장히 높은 성공률입니다. 그렇죠. 네, 팀 전체 성공률이 70%가 안 되는 팀이 꽤 많거든요. 이민영이 다시 탑 쪽에서 공 잡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왼쪽에서 올라갔습니다. 박찬호가 리바운드 잡아낼 때 주심의 히스를 올렸습니다. 박찬호 선수 좋습니다. 좀 앞전에도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줬고 네. 지금도 네, 공격 리바운드에 가담을 하면서 네, 공격 리바운드를 잡고 난 다음에 또 안영준 선수의 파워를 얻어냈었거든요. 네. 정지우 선수의 그 베이스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돌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은 마무리를 하기에는 조금 약간 무리하는 플레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박찬호 선수가 네. 완벽한 기회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패스를 줬다면 박찬호 선수가 중거리 슛을 성공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 경희대가 첫 번째 득점이 박찬호 선수의 중거리 슛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걸 좀 가드가 그걸 알고 있었다면 패스를 내줬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자유투 2구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홍당 할머니가 지금 와 계시는데 경희대를 응원하는 걸로 보이네요. 네. 확실히 저런 트레이드 마크이신 네. 분이 계시니까 더욱더 대학농구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안영준이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희대학교 리바운드 따냅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5분 40여초입니다. 경희대학교 석점 뒤져있는 채 공격 시도합니다. 오른쪽에서 석점 림 맞고 튀어나온 공을 연세대학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네, 방금 3점슛 실패했지만 저런 시도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허운이 공을 끌고 들어갈 때 경희대학교 터치아웃이었습니다. 1쿼터 뭐 양팀 선수들 이제 경희대학교는 작전 시간 이후에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연세대학교도 뭐 차근차근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엘리오 패스 이후에 볼 밑에서 두 점 성공시키는 안영준 선수입니다. 김진영 선수가 하이포스트에서 패스해주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네. 확실히 이제 안영준, 김진영 이 선수들 뭐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눈빛만 봐도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박지원이 탑으로 허은이 안영준에게 안영준 돌파하면서 그대로 두 점! 득점 인정 3대 반칙! 보너스 원샷을 얻어내고 있는 안영준입니다. 경희대가 작전 시간 이후에 연속 이민영 선수의 연속 5점을 올리면서 네. 분위기를 좀 연세대가 이제 내주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흐름을 갖다가 이제 안영준 선수가 확실히 끊어주네요. 확실히 이제 안영준 선수 지난 건국대학교와의 경기에서 1, 2쿼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또 3, 4쿼터 벤치 멤버들에게 활약을 이어줬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허훈 선수라든지 안영준 선수 뭐 그런 선수들은 주전들은 점수차가 워낙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네. 이제 후반전에 이제 벤치만 지키고 있었었죠. 오늘도 1, 2쿼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안영준 선수입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이제 점수는 15대 8, 7점, 8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선수가 경기 초반에 득점을 주도했는데 이제 그 1쿼터 중반 이후로는 이제 안영준 선수가 득점을 또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연세대학교 전면 압박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민영이 오른쪽 탑으로 내줬습니다. 석점, 인앤아웃,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가 3점슛 내각슛 성공률이 좀 꽤 떨어지는 편이었거든요. 네. 네, 상경대 경기에서 이제 30% 이상으로 이제 조금 끌어올리는 편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3점슛이 말을 좀 듣진 않네요. 최재화 선수의 오늘 첫 번째 3점슛 시도였는데요. 연세대학교가 3점슛을 성공시킵니다. 안영준 선수 오늘 1쿼터부터 그런 어떤 야투율의 성공률이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돌파, 외곽슛까지, 그 다음에 또 엘리웁 패스, 엘리웁 이제 슛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득점을 올려주고 있네요. 보여줄 수 있는 건 모두 보여주고 있는 안영준 선수의 플레이입니다. 11점 차 뒤져있는 경희대학교의 공격입니다. 하이포스트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준이 직접 두 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외곽 쪽에 허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훈이 탑 쪽에서 경기의 템포를 한번 늦춰봅니다. 이제 샷클락 4초, 3초, 2초, 1초 경희대학교의 수비가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박지원 선수가 샷클락을 보지 못하고 조금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방금 같은 경우 이제 돌파 이후에 빼주거나 아니면 자신이 마무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경희대 선수 수비 이제 갇히면서 험블이 나왔고 험블이 나오면서 이제 24점 바이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정지우 선수가 천천히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안영준 선수가 들어가고 이제 한승희 선수, 1학년인 한승희 선수가 뭐 코트에 나왔습니다. 한승희 선수도 이제 뭐 지난번 건국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아주 12득점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왼쪽에서 박찬호가 올라갈 때 수비다 파울. 네, 박찬호 선수가 이제 자신보다 힘이라든지 키라든지 그 작은 이제 한승희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포스트업을 시도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투를 만들었습니다. 6번 이건희 선수가 나오고 2번 이창희 선수가 경희대학교의 교체 멤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점수차는 10점 차. 박찬호 선수도 계속해서 자유투를 던져주고 있는데 아주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유투 2구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이제 점수는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습니다. 페인트존에서 패스게임 할 때 연세대학교의 공을 경희대학교가 끊어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아웃넘버 상황인데요. 공격의 템포를 한번 늦춰봅니다. 원희석 감독이 경희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빠른 농구라고 했거든요. 네. 방금 저런 속공 기회는 무조건 득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박찬호 선수가 미들레인지 깔끔하게 2점 성공시킵니다. 박찬호 선수가 방금 슛을 성공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경희대가 박찬호 선수의 중거리 슛으로서 그 위기를 좀 넘겼습니다. 흐름을 이렇게 되면 또 흐름을 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새 점수차는 7점 차까지 경희대학교가 따라왔습니다. 탑 쪽에서 안영준 뱅크샷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허운의 반칙. 정지우 선수가 오늘 굉장히 공격을 끌어주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지난번 상명대학교의 경기에서도 10득점에 득점을 보여줬던 정지우 선수. 네, 지금 이제 박시원 선수가 또 벤치로 들어가고 김무성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경희대학교의 공격.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2분 22초입니다. 파고들었지만 경희대학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골 밑에서 이제 트래블링입니다. 박찬호 선수 조금 페인트존에서 조금 오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트래블링이 나왔었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는 네. 3초 바이베이션이라기보다는 트래블링이 나왔고요. 정지우 선수가 허운 선수를 따돌리고 돌파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마무리가 아쉬웠고 또 박찬호 선수가 그걸 또 공격 리바운드 잘 잡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실책으로 또 이제 공격권을 넘겨주네요. 안영준이 탑에서 오. 석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흐름이 경희대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는데 경희대가 이제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니까 안영준 선수가 3점 슛으로서 흐름을 다시 가져오네요. 경희대학교의 박찬호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주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안영준 선수가 석점으로 끊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박찬호 선수가 저렇게 이제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준다는 게 중요해요. 저렇게 하나씩 두 개씩 자꾸 잡다 보면 득점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연세대 같은 경우에 높이에 대한 이제 부담이 또 생기게 되고 박찬호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아주면 경희대가 지금 현재 외곽이 잘 안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곽에 던지는 선수들이 마음을 좀 편하게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외곽까지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골 밑에서 박찬호의 선수가 활약이 외곽까지 네. 이어진다는 말씀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6번 이건희 선수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경기의 흐름을 끊는 한 방이 정말 연세대를 강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또 이제 잠시 벤치로 들어갔고요. 저희가 이제 연세대학교의 경기를 계속 보내드리다 보면서 느끼게 되는 점은 참 선수층이 두껍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그런 체력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이 또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도 지금 보면 연세대에 비해서 이름이 있는 선수가 좀 드물긴 한데 저희도 이제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팬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선수는 좀 드물긴 하지만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고르게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선수 교체가 좀 잦진 않거든요. 네. 선수 교체가 드문데 경희대는 선수 교체를 저렇게 자주 한다는 건 그만큼 선수들을 고르게 기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에게 다양한 또 선발 기회를 보장을 해주면서 그 선수들의 기량이 또 성장하는 것이 강팀이 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빠르게 공격 치고 들어갈 때 연세대학교가 공격 끊어냈습니다. 아웃넘버 상황에서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 지금도 역습 상황에서 연세대에게 빠른 속공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는 단신 라인업으로 나왔거든요. 스몰 라인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박찬호 선수가 빠지고 지금 최장신 선수가 이건희 선수인데 그만큼 이제 스피드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스피드 농구를 했는데 스피드 농구를 하다 주체를 못하면서 실책을 했고 그러면서 또 실책이 또 안영준 선수의 자유투로 이어졌거든요. 오늘 슛 감각이 좋은 안영준 자유투 1구 성공시킵니다. 점수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1쿼터입니다. 경희대가 경기력이 살아나려고 한다면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올해 대학농구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한다면 실책을 줄이는 게 가장 급선무 같습니다. 그렇죠. 1쿼터 초반에 있었던 실책이 지금의 경기 분위기까지 가져오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책 때문에 지금 13점 차이로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연세대학교 천재민 선수가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건국대학교와의 경기에서 29분 동안 활약을 해준 천재민 선수였습니다. 최재하가 오른쪽으로 이민영이 석점. 이번에 림 맞고 나온 공을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 잡아냈습니다.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슈페이크 동작 이후에 박찬호에게 연결시켰습니다만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건희 선수가 이제 슛을 이건희 선수였네요. 네, 리버스 레이업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퍼스트 플레이 펼치고 있는 한승희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한승희 선수도 이제 골 밑에서 포스트 플레이가 굉장히 유능한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한승희 선수가 이제 또 자기와의 매치업 선수가 이근희 선수 자기보다 그렇죠? 또 이제 외소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이제 포스트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 한승희 선수가 지금 이제 손가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손 중지에 예, 붕대를 좀 많이 감고 있거든요. 네. 어제 연습을 하다가 훈련을 하다가 손가락을 조금 삐었다고 해요. 저희가 또 네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슛 감에 조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자유투는 정확하게 깨끗하게 성공을 하네요. 이제 저희가 또 감독님들 만나보면서 인터뷰를 해봤지만 또 연세대학교 선수들은 또 연습 벌레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습량이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페넌틀레이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24초, 샷클락 20초입니다. 탑에서 양재혁이 석점. 인앤아웃 경희대가 공잡을 때 주심의 히스를 올렸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원샷 플레이를 하지 않고 과감하게 슛 기회가 나니까 슛을 던졌습니다. 이제 게임 클락은 10초 남았습니다. 경희대학교 14점 뒤져 있는 1쿼터입니다. 6초, 5초, 4초 남겨두고 이민영이 그대로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이렇게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1쿼터 14점 차 연세대가 앞선 채로 끝이 났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선수가 초반에 득점을 주도를 해주고 네. 그걸 이어받아서 4학년인 안영준 선수가 득점을 또 많이 가담을 하면서 경기 흐름을 가져왔고요. 더군다나 이제 경희대의 실책을 득점으로 연결을 하면서 14점 차이를 앞서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실책에 대한 좀 실점이 지금 점수 차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른 농구를 또 펼치기도 했는데 레이업이라든지 슛들이 조금 아쉽게 빗나가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14점까지 벌어질 그런 경기는 아니었는데 좀 슛 성공률이 떨어지면서 점수 차가 좀 많이 벌어진 상태로 1쿼터를 마쳤었습니다. 이제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양팀 선수들 그리고 팀의 그런 사기 진작에도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2쿼터에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저희는 잠시 후에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2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네, 경기 시작하기 전만 해도 관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꽤 많이 들어왔네요. 네, 역시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빅매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곳 체육관을 찾아주셨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대학농구 리그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연세대와 경희대가 상위권을 다퉜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희대와 연세대 경기가 열리는 신촌 캠퍼스에는 관중이 꽉 찼었거든요. 네. 네, 그에 비해서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관중이 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1쿼터에 안영준 선수가 15득점이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팀의 이제 27점인데 네. 27 중에 15점을 넣었고 더군다나 경희대 득점이 13점이거든요. 그렇죠. 경희대 팀 득점보다도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희대학교는 박찬호 선수가 7점을 넣어주면서 또 팀의 절반 이상의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인데요. 그대로 올라갔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경희대학교. 경희대가 1쿼터에 리바운드에서는 11대 10으로 앞섰어요. 네. 더군다나 공격 리바운드가 6개나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들이 1쿼터를 되돌아볼 때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이 많이 나왔었냐, 그걸 생각을 하면 많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박찬호의 콤비 플레이가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처럼 지금도 이제 팀 리바운드였거든요. 공격권을 네. 가져간 전 이후에 득점을 만들어줘야지만이 공격 리바운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경희대도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김준용이 공 잡았습니다. 포스트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1대 상황 돌아서면서 동료 선수들을 찾고 있는데요. 한승희에게 연결해줬고 한승희가 패스할 때 경희대학교의 수비가 성공시키고 있는데 이때 연세대학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승희가 공 잡지 못했고 이번에 백코트 파일레이션이죠. 연세대가 이제 공격 시간에 쫓겨서 허훈 선수가 먼 거리에서 3점슛을 시도를 했는데 네. 공격 리바운드까지 잡는 걸 좋았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이제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예, 실책이 나오면서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경희대학교의 그런 수비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박찬호가 잡았습니다. 아, 이장희 선수군요. 포스트 플레이 펼치고 있는데요. 돌아섰습니다. 이때 올라갈 때 연세대학교 팀인 성공시키고 있는 경희대학교. 팀인인가요? 뭐 저희도 지금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자살골 같기도 하고요. 네. 한승희 선수 굴락까지는 했었는데 연세대학교 선수 네. 손 맞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죠. 네. 저렇게 되면 이제 주장 선수에게 득점이 올라갑니다. 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공격들 수비 둘인데요. 그대로 스탑 점퍼 두 점 성공시키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민영 선수가 확실히 아 지금은 정지우 선수군요. 네. 정지우 선수가 확실히 2쿼터에서도 초반에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경희대가 이제 연속 6점을 올리면서 흐름을 탔습니다. 네. 지금 점수차는 어느새 8점 차까지 쫓아오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샷클락 이제 7초 남았습니다. 허훈이 드립을 칠 때 경희대학교의 수비자 파울. 방금 전 상황이죠? 올라갔었는데 그렇죠. 한승희 선수가 툭 쳤는데 그렇죠. 그게 예, 골 득점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블락 이후에 한승희 선수가 툭 쳤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프로에서는 네. 간혹 나오는 장면입니다. 네. 농구에서도 자살골이 또 나오는 재밌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살골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자살골은 네. 예전에 나선 코리아 텐데 시절에 정낭영 선수가 결승 자살골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또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또 잊어버리고 싶은 추억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훈 선수가 공 잡을 때 최재하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연세대학교의 공격. 이제 2쿼터 남은 시간은 7분 55초입니다. 8점 차 앞서 있는 연세대학교의 공격. 허훈이 안용준에게, 안용준이 계속해서 공을 잡고 있습니다. 외곽쪽으로 빼줄 때 경희대학교 끊어냈는데요. 이 공을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끊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그대로 석점 인앤아웃 맞고 나온 공을 팀이 성공시키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네, 방금도 샷클락에 쫓기면서 허훈 선수가 3점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김진영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마무리를 잘해주면서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풋백 상황에서 그런 마무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연세대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빙글 돌아나오는 경희대학교의 석점이었습니다. 앞쪽으로 A패스. 선수들이 조금은 경기가 어떻게 본다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은 듯한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희대의 수비가 그만큼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하면서 이제 패스아웃으로서 이제 득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그 패스아웃들이 경희대 선수들의 손에 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런 이제 공격 패턴이 좀 익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허원이 외곽쪽으로 빼줬습니다. 탑에서 김진용 석점.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이상훈 선수입니다. 샷클락 10초 남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찔러줬고요. 외곽쪽으로 패스아웃. 허훈이 치고 들어갈 때 외곽쪽으로 다시 한번 석점 던졌습니다. 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김우성 선수가 네. 네.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서 공격 기회를 다시 가져왔고 허훈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3점 슛으로 마무리를 내줬습니다. 연세대학교 2쿼터에는 샷클락을 충분히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희대학교의 수비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경희대 수비에 이제 지역방을 서고 있는데 그 지역방에 조금 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원활한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2쿼터 중반입니다.
다시 한번 이민영 선수가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최재호 선수가 이제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이건희가 패스할 때 연세대학교에 스틸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손목에 부상이 있는 것 같죠? 9번 정지우 선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땐 골절 부상 같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드리블을 하면서 심판에게 바로 상의를 했던 모습이고,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정지우 선수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지우 선수가 부상 때문에 상명대학교 경기에서 복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또 부상을 당한다면 굉장히 큰 전력 손실인데요. 정지우 선수가 이제 권혁준 선수가 지금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권혁준 선수가 정지우 선수가 경희대의 백코트를 책임지는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권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전지훈련 마치고 올라와서 연습 경기를 하다가 발목 부상을 당해서 피로골절로 부상을 당해서 지금 현재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게 또다시 정지훈 선수가 복귀했는데 또다시 당분간 결정을 한다면 경희대로서는 굉장히 전력 손실이 클 것인데요. 경희대학교 지난해에도 또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즌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번 시즌도 부상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연세대학교는 이러한 기회를 또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건희가 오버헤드 패스 박찬호인데요, 골밑에서 그대로 득점 성공시킵니다. 박찬호 골밑에서는 이제 리바운드라든지 골밑 플레이가 굉장히 좋네요. 네. 탑에서 석점 김진영이었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진영이 빠르게 왼쪽으로 내줬고요, 아웃넘버 상황에서 투점 성공시킵니다. 김진영 선수가 간혹 이제 3점슛을 던지는데, 네. 제가 연세대의 경기를 봤을 때 김진영 선수의 3점이 들어가지 않은 순간에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제 정지우 선수의 부상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그런 몸 상태를 확인했었던 정지우 선수였습니다. 네. 지금은 이번에 연세대학교 벤치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계신데,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그 학부모님들도 많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권혁준 선수가 경희대에서 빠져 있는데요. 네. 어제 단국대와 명지대의 경기를 할 때 단국대 서승호 감독님께서 권혁준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상명대에게 졌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네. 경희대 전력이 한 50%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졌다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권혁준 선수가 경희대학교에서 차지하는 그런 어떤 플레이 메이킹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말씀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경희대와 연세대가 첫 번째 경기를 했을 때 제가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원희석 감독이 권혁준 선수를 보면서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라고 감탄을 좀 했었거든요. 칭찬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경희대 전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인데 지금 빠져있거든요. 경희대가 지금 현재 실책이 많은 이유, 만약에 묻는다면 권혁준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게임을 또 풀어나가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실책이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부상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5분 18초, 연세대학교가 11점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영준이 스크린 받았고요, 바운드 패스 안쪽 올라갈 때 경희대학교의 파울이었습니다. 양지혁 선수가 올라갈 때 13번 김준하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양재혁 선수도 이제 2학년으로서 김무성 선수, 한승희 선수와 함께 또 핵심 멤버로서 백업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1학년 때부터 식스맨으로서 이제 경기에 자주 나오는 선수입니다. 네. 양재혁 선수도 뭐 잘하지만 그 양재혁 선수 동생이 또 있는데 양재민 선수가 또 스페인에서 농구 유학을 또 갔거든요. 네. 네, 양재민 선수가 더 이제 지금 기대주 중에 한 명입니다. 한국 농구를 미래를 책임질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이제 양재혁 선수가 자유투 2구 성공시키면서 12점 차 연세대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호가 공 잡았습니다.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그대로 이민영 석점 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6번 이건희 선수였군요. 네, 흐름을 조금 탈 수 있는 이제 3점이 나왔습니다. 네. 맞대응하는 연세대학교 석점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승희 선수가 이제 중지를 오른손 중지를 다쳤기 때문에 슛하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점 슛을 성공하네요. 오, 양 팀의 선수 그 탑에서 양 팀이 석점이 계속해서 불을 뿜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이민영이 공 잡을 때 핸드볼 선언. 공격권은 연세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이후에 이제 핸드볼이 나오면 경희대가 이제 공격권이 되고요. 뭐 3쿼터 시작할 때 이제 경희대가 뭐 공격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또 어제도 핸드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서훈이 와이드 오픈 찬스에서 석점 던졌습니다. 공격 기반으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컴백 성공을 시킵니다. 안영준 선수가 또 중거리 슛 외곽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더니 이 쿼터에서는 또 골밑에서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안영준 선수가 대학 입학한 이후에 경희대와의 맞대결 4번 했었거든요. 네. 그 4번 중에 평균 리바운드가 7.3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바운드 가담이 굉장히 좋았던 선수이거든요. 그런 능력을 방금 공격에서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윤영빈이 박찬호에게 공을 연결할 때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경희대가 작전 시간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1쿼터부터 계속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패스 미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선수들이 자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 1쿼터까지만 해도 5개의 실책을 했었거든요. 네. 연세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도 실책이 많은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세대는 1쿼터에 하나 실책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경희대가 그만큼 경기를 조금 이제 잘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양 팀 선수들의 그 기록 중에 가장 재밌는 것이 허훈 선수가 또 턴오버를 11개로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공을 나르는 시간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허훈 선수가 또 실책도 많지만 하지만 어시스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어시스트도 평균 7개의 어시스트를 만들고 있는 허훈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형이 또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경기를 하기를 바라고 있겠죠? 오늘 울산에서 네. 원주동부와 울산 모비스가 6강 플레이오프 1차전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동생이 1차전을 이긴다면 오늘 경기에서 이긴다면 그 기운이 형에게 또 이제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동부가 모비스에게 이기려고 한다면 허훈 선수가 득점이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양동훈 선수나 아니면 이대성 선수가 허훈 선수를 막으려고 할 것인데 허훈 선수뿐만 아니라 두경민 선수까지도 득점이 터진다면 예, 그렇다면 이제 동부가 조금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키네스나 벤슨 선수가 이제 높이에서는 좀 더 안정돼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외곽까지 허웅 선수라든지 허웅 선수라든지 도경민 선수 외곽에서 득점 지원이 된다면 동부가 좀 재밌는 게임을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경기를 재밌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허웅 선수 어머님께서는 울산을 가지 않고 연세대로 왔습니다. 네. 1쿼터 이제 남은 시간 3분 40초 연세대학교가 14점 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탑에서 한승희가 던졌습니다. 림 맞고 나온 공 경희대학교가 리바운드 따냅니다. 최재하가 공 건네받았습니다. 오른쪽 이민영에게 이제 샷클락 8초 남았습니다. 5초 남겨놓고 그대로 미들레인진 약간은 지금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쏠렸었는데 어려운 자세에서 두 점 만들어냈습니다. 윤영민 선수가 이제 1쿼터에 저런 비슷한 상황에서 득점 3점슛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네.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깨끗하게 성공을 해줬습니다. 윤영민 선수가 지난해 연대와의 게임에서 3점슛 4개 포함 18점을 올렸던 선수이거든요. 네. 연세대는 윤영민 선수의 3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안쪽 바운드 패스 연결해줬고요. 돌아서는 동작에 이어서 두 점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양적 선수의 몸놀림도 오늘 굉장히 가벼운데요. 굉장히 좋은데요 방금요. 네. 지금은 방금 스텝을 이용해서 또 선수를 따돌리고 두 점 만들어내는 네. 양지혁 선수였습니다. 그전에 이제 어깨 페이크가 더 좋았었죠. 네. 경희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수비수 한 명 놓고 앞으로 그대로 던져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3점 슛 감을 한번 잡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시 윤영민 선수가 3점을 던졌는데 지금은 조금 빗나갔습니다.
연세대학교 공격입니다. 허원이 외곽으로 패스아웃. 김무성이 석점 던집니다. 림 맞고 튀어나온 공 경희대학교가 공잡을 때 주심에 히스를 올렸습니다. 허원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연세대학교 같은 공격의 패턴을 보고 있으면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패스아웃을 통해서 와이드 오픈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처럼 이제 외곽 슛이 터진다면 좀 더 점수차를 벌릴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저 외곽 슛이 안 들어간다면 경희대에 이제 속공 기회를 또 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공을 저지하는 선수가 좀 중요한 역할을 또 해줘야 됩니다. 최재하가 윤영빈에게 연결했습니다. 바운드 패스 박찬호인데요. 골 밑에는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없습니다. 샤클라 5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4초, 3초, 2초, 이민영 오우. 그대로 뱅크샷 2점 성공시킵니다. 지금 허훈 선수가 굉장히 압박을 잘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네, 그 이민영 선수가 그걸 뚫고 중거리 슛을 성공을 해줬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수비가 오늘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승희가 안쪽 파고들면서 2점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속공 연결시키고 있는 경희대학교 그대로 올라가면서 그렇죠. 2점 성공시킵니다. 이민영 선수 확실히 스피드적인 측면에서는 그 어떤 선수에게도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 스피드를 살려서 속공으로 또 마무리를 해줬죠. 네. 점수차는 어느새 10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 쿼터 남은 시간 1분여 초. 박지원이 그대로 점프슛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어느새 박지원 선수가 또 코트 위로 복귀해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조금 이제 흐름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학년이 박지원 선수가 또 이제 득점을 하면서 이제 경기 흐름을 또 가져옵니다. 골 밑에서 박찬호가 올라갈 때 주심에 히스를 올렸습니다. 한승희 선수와 이 박찬호 선수의 그런 어떤 매치업도 굉장히 재미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반대로 한승희 선수는 이근희 선수와 매치업이 됐을 때 저런 골 밑에서 가감한 모습을 보이는데 또 이제 박찬호 선수는 또 한승희 선수를 상대로 또 더 자기의 신장과 덩치를 이용해서 득점을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찬호 선수가 좀 신장적인 측면 그리고 2학년이다 보니까 좀 네. 경험적인 측면에서 앞서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박찬호 선수가 2m1cm로 알고 있고 한승희 네. 선수가 197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포계 중학교를 거쳐서 안양고를 거쳐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한승희 선수입니다. 한승희 선수 이제 고등학교 때 모습을 봤었는데 네. 고등학교 처음 봤을 땐 고대를 갈까라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생긴 게 고대스럽게 생겼다 생각했는데 연대 간다고 해서 조금 어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연대 얼굴을 가진 허훈 선수 석점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학교마다 이제 선수들 그 스타일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약간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약간 우직한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의 트레이드 대표 얼굴이었던 허훈이 석점에 성공시켰고요. 리바운드 하는 것을 가로채기로 성공시키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아, 이번에 좀 멋진 멋을 부려봤나요? 네. 김무성 선수 왜 저런 그냥 레이업 올라갔으면 자기 득점 하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제 저거는 실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삭제하는 스텝에서 조금 꼬였기 때문에 레이업보다는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샷클락과 게임클락은 12초 남았습니다. 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만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네, 허훈 선수 로드 패스 굉장히 멋졌는데요. 한승희 선수가 마무리를 못해줬습니다. 게임클락 2초 남겨놓고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연세대학교가 15점 차 앞선 채로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1쿼터 끝날 때도 한승희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았고 2쿼터 끝날 때도 한승희 선수가 주위 리바운드를 잡으면서 끝났습니다. 네. 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쿼터에 자신들이 공격 특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속공이 좀 살아난 듯 하면서 던수차를 좁혔지만 하지만 그 기세를 이어나가지 못하면서 15점 차이로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경희대학교 선수들의 그런 또 분위기가 올라 치면 또 연세대학교의 네. 반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양팀의 후반전 경기 3, 4쿼터 경기 잠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연세대학교의 특급 신인입니다. 박지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즌 초반부터 활약이 대단합니다. 신인으로서 대학생활 연세대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들이 잘 도와줘가지고 적응하는 데는 무리 없는 것 같아요. 네.
대학생이 되면서 이것만은 정말 꼭 해보고 싶었다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농구에 전념하려고요. 미팅 같은 건 해보셨나요? 아니, 아직 안 해봤어요. 해보고 싶죠? 네. 네, 이번 시즌 굉장히 많은 신인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같은 팀의 한승희 선수도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신인 중에서는 어떤 선수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승희 한승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쳐주고 있을까요? 뭐 일단 각자 팀 색깔에 제일 적응을 잘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응원 더 열심히 해주시면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골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상명대학교의 경기 너무나도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피드백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원래 상명대학교 게임 때 좀 신장이 낮아서 박스아웃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너무 아쉽게 놓친 게 좀 많아갖고 아쉽게 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제 붙박이 주전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주전 센터로서 어떤 책임감과 선수단 내에서의 그런 입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작년에는 체력형이 좀 있어서 체력관리도 좀 세이브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 혼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관리가 좀 힘들고 그러긴 한데 저 혼자서도 열심히 해갖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학년이 됐는데 그동안 대학생활에서 조금 더 이건 해보고 싶었다 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대학생활 딱히 뭐 해보고 싶은 거 없는데 가보고 싶다면 뭐 MT 정도 가보고 싶습니다. 네, MT 꼭 가보시기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목표와 함께 포부 그리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좀 많이 성적이 부진해갖고 좀 그랬는데 이번에 좀 열심히 해서 다시 경희대학교 위상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도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찬호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즐기는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연세대학교의 지휘봉을 맡고 계십니다. 은희석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번 건국대학교와의 경기 조금 여유 있게 벤치 멤버들을 활용하면서 손쉽게 네.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벤치 멤버들까지 고른 활약을 할 수 있는 감독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니 뭐 노하우라까지 할 건 없고요. 우선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도 물론 뭐 열심히 본인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지만 또 벤치 멤버로 나가는 선수들도 정말 시간이 있으면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개인 연습도 하고요. 본인들이 노력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뭐 투입됐을 때 잘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연세대학교 하면 특급 신인 선수들 박지원 선수, 한승희 선수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런 신인들이 팀 내에서 잘 녹아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친구들인 것만큼 정말 착실히 잘 준비를 한 과정이 있어서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있어서 지금 그 위에 고학년 선수인 훈이나 뭐 영준이나 진용이 뭐 이 친구들이 또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고 있어요. 또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또 선배들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지금 착실하게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착실히 지금 잘 뭐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맞상대하게 될 경희대학교를 이기게 되면 확실히 분위기를 타면서 연승 가도를 이어가게 되는데 오늘 경희대학교 어떤 것들을 준비해 오셨나요? 일단 경희대학교는 이제 전통적으로 좀 빠른 농구를 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지금 뭐 물론 그 박찬호 선수도 이제 빅맨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높이도 그렇게 무시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 경희대가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빠른 움직임과 저희가 그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는 수비 개인적인 능력 들을 최대한 끌어내라라고 이제 주문했고요. 뭐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연습도 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도 본인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경기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은희석 감독님 만나보았습니다. 경희대학교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김현국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상명대학교와의 경기 너무나도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어떤 피드백을 선수들에게 해주셨나요? 일단은 진 것은 좀 잊어먹자고 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졌는지에 대해서 선수하고 좀 잠깐 얘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선수들이 가장 잘못했던 것들 또 제가 잘못했던 것들 서로 간에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입생 김준환 선수가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신입생 선수들도 있을 텐데 신입생 선수들이 이제 팀에 잘 녹아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입생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쉽게 그 고등학교 했던 습관들이 아직 좀 버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서서히 이제 팀에서 운동하는 시간이 3개월 이제 4개월 이상 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녹아들고 있고 또 출전 시간도 좀 자체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대하게 될 연세대학교 굉장히 강호입니다. 연세대학교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 오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같은 대학생이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있고요. 또 허웅 선수나 또 안영준 선수들 그 선수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또 2대2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것을 막을 것인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경기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국 감독님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2017 남녀 대학 농구가 펼쳐지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신촌 캠퍼스입니다.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2쿼터 전반전 끝난 상황 15점 차 연세대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가 1쿼터 끝났을 땐 27대 13, 14점 앞섰었거든요. 네. 하지만 2쿼터 끝났을 땐 15점 차이. 그렇다면 2쿼터에는 1점 정도밖에 앞서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2쿼터 경기 내용만 득점만 따진다면 20대 19, 양 팀이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은 경희대가 실책을 1쿼터에는 5개 했지만 2쿼터에는 3개로 줄였어요. 그리고 네. 실책 이후에 실점하는 이제 속공으로 내주는 실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세대의 실책을 속공으로 득점을 하면서 조금 더 기분 좋은 득점을 올렸었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리바운드에서 좀 대등하게 갔었거든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쿼터에 리바운드에서 조금 뒤졌었는데 리바운드를 또
대등하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이제 박빙의 승부로서 2쿼터 내용만 본다면 박빙의 승부로서 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리바운드 개수 연세대학교가 18개 그리고 경희대학교가 19개를 가져가면서 비등비등한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7책 부분에서 경희대학교가 8개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2개를 범하면서 이렇게 점수차가 크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위권 대학과의 경기를 할 때는 실책이 좀 적은 편인데 네. 하지만 강팀 중위권 대학과 간 경기를 할 땐 실책이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연세대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삼성도 경기를 보면 시즌 뭐 감독이 많이 바뀌어도 실책이 많은 건 다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연세대도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또 이번 대학농구 리그 들어와서는 조금은 실책을 줄였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오늘 경기 전반까지만 보면 실책이 굉장히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안영준 선수의 그런 어떤 슛 감각이 살아나면서 오늘 연세대학교에 이렇게 앞서 나가는 데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전까지만 해도 19점을 올렸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야투 성공률에서 7개를 던져서 5개, 71%의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고 네. 외곽슛도 3개 중에 2개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투 성공률은 10개 중에 7개를 성공해서 야투 성공률 70%이고요. 2점 슛을 7개 중에 이제 5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다른 선수들의 고른 활약이 있었고 반면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 선수가 11득점 그리고 이민영 선수가 9득점을 올려주면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이건희 선수라든지 정지우 선수, 윤영빈 선수가 득점을 좀 가세를 했는데 정지우 선수가 2쿼터에 이제 부상으로서 손가락 부상으로서 지금 경기는 지금도 또 이제 네, 코트 위로 시작을 네. 했는데 좀 응급 조치를 하고 이제 코트 위에 나왔네요. 이제 양팀 선수들이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선수들도 오늘 아주 좋은 활약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3쿼터 경기 15점 차 앞서 있는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희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쿼터 중반에 핸드볼 상황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경희대 공격으로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정지우 선수가 골절이 있었는데 다행히 응급처치를 받고 플레이로 코트 위로 복귀했습니다. 3쿼터 시작과 함께 주심의 히스를 올리면서 연세대학교 파울. 지금 연세대가 시작할 때 수비 대응을 봤을 때 지역방으로 보였거든요. 3-2로 보이죠? 네. 네 지역방일 때 이제 그래서 하이포스트에 공을 넣었을 때 파울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주가 공 잡았습니다. 페인트 동작 이후에 패스 아웃 해줬고요. 석점 이번에도 좀 길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석점 슛을 노려봤던 경희대학교입니다. 외곽 쪽에서 허운입니다. 김진웅이 1대1 하고 있는데요. 샷클럭 이제 남은 시간은 9초입니다. 탑에서 석점 인앤아웃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리바운드 과정에서 주심의 히스를 울렸죠. 네, 이민영 선수가 이제 매치업 됐던 이제 박지원 선수가 매치업이 됐었는데요. 신장이 조금 작다 보니까 리바운드 잡는 이제 박지원에게 파울을 했습니다. 아직 3쿼터 이제 40여 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 A패스 이후에 쉽게 2점 올려놓습니다. 경희대는 너무 쉽게 첫 번째 실점을 했네요. 자, 지금은 뭐 빈 공간을 김지웅 선수가 잘 파고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희대학교가 드리블 칠 때 연세대학교의 파울이었습니다. 지금도 10번 윤영빈 선수인가요? 아 21번 박찬호 선수군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박찬호 선수입니다. 이번엔 연세대학교의 그 수비가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경희대가 이제 볼 키핑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서 험블이 발생을 했고 안영준 선수가 이제 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박찬호 선수가 넘어지면서 조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이제 상명대와의 경기에서도 저렇게 넘어져서 조금 그렇죠. 네. 아파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키 큰 선수들이 넘어졌을 때 그 충격은 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선수들이 부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지금 오늘 경기에서 골 밑에서 기둥 역할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찬호 선수가 나가게 되면 경희대가 조금은 이제 어려운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기둥이 나왔을 때 다른 선수들이 좀 더 집중력을 보여주고 투혼을 발휘한다면 더 좋은 경기력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안쪽 파고들면서 패스아웃 해줬고요. 샤클락과 동시에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흘러나온 공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선수들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이민영 선수와 또 허훈 선수가 리바운드를 경합하는 과정에서 또 약간 부딪혔어. 양재혁 선수가 양재혁 선수네요. 네,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박찬호 선수입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조금 오늘 경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이번에 수비 성공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김기영 선수, 김기영 선수 이제 실책이 나왔죠. 약간 좀 선수들 간의 부딪힘이 있으면서 어수선한 3쿼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3쿼터 8분 30여초 남았고 17점 차 연세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오베이트 베스 외곽쪽으로 빼줬고요. 그대로 석점 던졌습니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건희 선수가 또 3점을 성공해주네요. 네. 또 선수들 간의 이러한 분위기를 이건희 선수의 석점으로서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스크린 받았고요. 안영준이 그대로 파고들면서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안영준 선수의 무리한 돌파가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득점을 좀 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마무리가 조금 안 좋았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메이드를 시키려고 했었던 안영준이었습니다. 네, 허훈 선수가 또 리바운드에 가담하면서 공격권은 찾아왔습니다. 안영준의 인바운드 패스 외곽 쪽에서 허훈입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역습 이어나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스탑 점퍼 2점 뱅크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빠른 속공이었는데 조금 이민영 선수의 2점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경희대가 1쿼터부터 저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득점 기회를 좀 놓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깝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저런 득점만 조금 잡았다 해도 뭐 지금 현재는 10점 이내의 승부를 펼칠 수 있었을 것인데요. 오늘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그 뭐 경희대의 쉬운 공격의 실패 그리고 실수가 지금 경희대학교를 이렇게 뒤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쿼터는 이제 실책을 줄였는데 이제 저런 미스하는 슛만 조금만 더 이제 넣어준다면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영준이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이제 차클락 남은 시간 4초입니다. 3초, 2초 남겨놓고 페이드어웨이 조금 짧았습니다. 이번에도 수비 성공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벤치 멤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수비가 나온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박찬호 선수 빅맨이 없어지고 이제 빠른 선수들이 대부분 경희대학교의 스타팅을 이제 코트 위에서의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민영 탑에서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이때 박지원의 블락 수비다 파울이었습니다. 아, 야무지게 공을 안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민영 선수가 득점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네요. 네, 확실히 이제 주장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민영 선수입니다. 자유도 1구 성공시킵니다. 다행히 박찬호 선수 괜찮아 보이는 모습이죠. 네네. 네. 뭐 이민영 선수는 예전에 KBL 심판으로 활약했던 이동희 심판 아들입니다. 네. 농구 유전자가 이민영 선수의 피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7분입니다. 12점 차 앞서가 나가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공격. 스크린 이후에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하이포스트에서 2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김진영 선수가 건국대와의 경기에서 저 자리에서 슛을 많이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김진용 존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경희대학교의 두 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데요. 허훈이 올라갈 때 수비다 파울이었습니다. 주장 간의 맞대결에서 이제 이민영 선수가 파울로 끊어줬습니다. 이민영 선수 지금 이제 네 번째 파울이거든요. 네. 이민영 선수 파울 조심해야죠. 양팀 3쿼터 이제 중반이 채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 번째 파울이 불렸습니다. 네, 이민영 선수는 이제 네 번째 파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벤치로 불러드리고요. 네. 확실히 이런 그 파울 트러블에 걸리는 것도 경기 팀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국제 학생들이 또 이곳 신촌 캠퍼스 운동장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네. 이민영 선수 대신에 권성진 선수가 들어왔죠.
거죠. 그렇죠. 1번 권성진 선수가 이민영 선수를 대신해서 코트 위로 복귀를 했습니다. 칠곡초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침산중 그리고 개성고를 거쳐서 경희대학교에 입단한 권성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희대학교가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세대학교가 끊어냈습니다. 지금 경희대가 저런 압박 수비를 통해서 실책을 이끌어내서 득점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네. 내 상황이 나왔어요. 저는 실책은 팀 흐름을 조금 다운시킬 수 있는 가라앉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점수차가 16점차까지 벌어지면서 이제 연세대학교가 조금은 템포를 천천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탑에서 석점 이번에 립 맞고 나온 공을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이런 또 공격 리바운드를 잘 잡아내는 것이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던질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6점 차이면 지금 16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럼 1분에 1점씩 따라가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 차이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 차분하게 경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번에도 A패스 이후에 쉽게 득점을 올리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3쿼터 초반에도 저렇게 베이스라인에서 그렇죠. 네. 실점을 했었거든요. 경희대는 저런 실점을 주면 안 되죠. 확실히 조금 쉽게 점수를 주고 있는 3쿼터 경희대학교입니다. 외곽 쪽에서 이동희가 립 맞고 나온 공 연세대학교가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이창희 선수였군요. 이창희 선수는 이제 패스 에이크로서 3점 기회를 완벽한 3점 슛 기회를 잡았는데 제가 네. 또 빗나가네요. 아, 경희대학교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대팀에게는 좀 손쉽게 점수를 헌납하고 있고 자신들의 공격에서는 어렵게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샤클락 4초 남겨놓고 허훈이 던졌는데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허훈 선수도 이제 뭐 체력적으로 조금 오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상대 수비를 따돌리고 이제 풀업 점프를 시도해봤는데 네. 네, 림도 맞지 않았습니다. 헌 선수의 저런 뭐 슛은 뭐 굉장히 보기 힘든 득점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드릴 때 이제 김윤영 선수가 들어가고 네. 네, 벤치로 들어가고 한승희 선수가 또 이제 코트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선수들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는 은희석 감독입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2점 성공. 이번에 에이패스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정지우 선수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영규 선수가 또 마무리를 또 잘해줬고요. 연세대학교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연세도 이제 그 못지않은 또 플레이를 또 막 보여줬는데 네. 네, 한승희 선수가 이제 자유투를 또 만들어내네요. 골 밑에서 오늘 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한승희 선수였고요. 방금 전 상황은 정지우 선수와 이용기 선수의 콤비 플레이였습니다. 또 연세대도 질 수 없죠. 허웅과 한승희의 또 콤비 플레이가 있었는데요. 수비자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네, 앞에 있는 선수는 싸돌렸는데 뒤에서 달려들어온 이제 이근희 선수가 이제 파울을 했죠. 한승희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2구는 성공시키면서 이제 점수차는 17점 차입니다. 네, 연세대는 허훈 선수를 또 불러들이고 김무성 선수를 또 코트에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뭐 점수차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또 벤치 멤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또 허훈 선수가 또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니까 또 휴식 시간을 또 주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경희대학교의 공격입니다. 권성진 석점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확실히 교체 선수 이후에 경희대학교의 공격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3점이 이제 경희대의 득점이 터질 수 있는 기폭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외곽 쪽으로 안영준입니다. 수비수 한 명 앞에 놓고 그대로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연세대학교. 박지원 선수가 가드거든요. 네. 장신 가드이기 때문에 저는 리바운드 가드가 굉장히 좋아요. 안영준이 돌아서는 동작에 이때 주심의 히스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안영준 선수가 베이스라인 부근에서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또 경희대는 지금 현재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영준 선수가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안영준 선수는 뭐 지난번 게임에서도 그렇고 이번 게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연세대 주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10월이나 9월이나 10월 달에 이제 드래프트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때 이제 로터리피 이제 1위 순위에서 4순위 안에 뽑힐 만한 자원으로서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죠. 그렇죠. 또 이번 프로농구에서도 그런 신인들의 활약이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허훈 선수와 이제 지금은 안영윤 선수가 이제 손발을 맞추고 있지만 다음 이제 10월 달쯤 되면 이제 프로 선수 찢어져서 신인랑 경기를 또 하겠죠. 강상재 선수와 이정현 선수처럼요. 경희대학교의 공격입니다. 골 밑에서 권성진이 두 점 올려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 박지원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승희가 파고드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자세에서 올려뒀었는데 림을 두 번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런 샷이 들어간다면 또 개인으로서는 또 경기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경희대가 또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네요. 네.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3분 30여초입니다. 16점 차 경희대학교가 뒤져 있습니다. 양 팀 모두 다 지금 3쿼터 들어와서는 어느 네. 팀도 앞서 나가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또 끌려가지도 않는 그렇죠? 그런 이제 약간은 좀 루즈한 경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흐름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경희대가 이제 작전 시간 요청한 걸로 보이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뭐 2쿼터 끝날 때 15점 차였는데 지금 16점 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쿼터 중반에 이제 작전 시간을 요청한 다음에 이미영 선수가 연속 5점을 올리면서 흐름을 조금 바꿔주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연세대가 안영준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또 흐름을 또 바꾸긴 했지만요. 지금도 작전 시간을 요청한 다음에 득점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수비 하나를 또 성공한다면 지금 현재 흐름이 바뀔 수 있고 이 흐름이 바뀐다면 충분히 10분 정도만 남아있어도 20점 정도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경희대가 이제 빠른 농구를 또 추구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빠른 농구를 계속 이제 구사할 수 있다면 속공으로 쉽게 득점을 올릴 수 있다면 16점 정도는 가볍게 또 뒤집을 수 있거든요. 경희대학교도 분명히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장면들이 네. 몇 장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 때 이제 손쉬운 득점을 또 성공시키지 못했고 네.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면서 이번 경기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외곽 슛이 조금 터지지 않는데 좀 전에도 권정진 선수가 3점을 터뜨려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저는 3점이 조금 더 터지고 그다음에 속공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경기 흐름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겠죠. 이제 박찬호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기 때문에 빠른 공격진으로 네.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반대로 16점 앞서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점수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희대가 압박 수비라든지 빠른 농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리바운드를 정확하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리바운드가 속공이 가장 기본이 되거든요. 네. 리바운드를 잡아주고 여기에 이제 실책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실책을 또 하게 되면 연세대 경희대의 이제 기세를 또 살려줄 수 있거든요. 독수리의 탈을 썼던 연세대학교 서포터였습니다. 여자분이셨군요. 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또 응원하는 것도 연세대학교의 경기력의 상승에 또 도움이 됩니다. 한승희가 잘도 2구 깨끗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점수차는 17점 차입니다. 네, 한승희 선수가 제 기억으로는 항상 자유투를 두 개 중에 하나만 성공하네요. 네. 공을 앞쪽으로 끌고 나오는 데까지 성공한 경희대학교입니다. 안쪽 들어가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경희대는 기분이 좋죠. 지금 이제 연세대가 압박 수비를 펼쳤는데 그 압박 수비를 뚫고 기본적으로 득점을 올렸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또 박지원 선수한테 실점을 하네요. 기분 좋은 경희대의 기분을 박지원 선수가 뺏어왔습니다. 참 이렇게 뭐 경기의 흐름을 또 자신의 쪽으로 가져오는 것도 선수들의 능력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지원 선수가 지금처럼 활약을 해준다면 양홍석 선수 중앙대에 있는 양홍석 선수와 함께 신인왕을 좀 굉장히 경쟁을 할 만한 그런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경희대학교의 패스 미스가 나왔죠. 네. 상명대에 있던 곽정훈 선수가 득점과 리바운드 가담이 좀 뛰어나는데 네. 또 1학년 아이스에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시즌 그 어느 시즌보다 또 신인왕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남녀 대학 농구 리그입니다. 이제 허훈 선수가 코트 위로 복귀했습니다. 허훈 선수가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샷클락 4초 남았고요. 3초, 2초, 1초 남겨놓고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2시간 이후에 그 어떤 경희대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박지원 선수가 또 찬물을 끼얹으면서 경희대학교가 좀 경기를 어렵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또 다시 이제 샤클락에 또 걸리면서 네. 기세가 조금은 죽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런 걸 또 경희대는 수비로서 이제 또 흐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한승희의 그렇죠. 하이포스트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또 실책이 나오면서 경희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예. 김무성 선수 뭐 레이업을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네. 스틸하는 장면까지 좋았습니다.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2분입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 최재화입니다. 바운드 패스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그대로 석점 올라갔습니다. 림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는 연세대학교 잡아냈습니다. 김미성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한승희가 두 점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경희대는 득점해야 되는 순간에 득점을 하지 못하고 연세대는 또 득점해야 되는 순간에 득점을 또 해주네요. 이런 또 해줄 때 해주는 것이 연세대의 또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올해 2016-2017 프로농구도 KCC 프로농구에서도 부상 때문에 부상이 많았던 팀이 하위권을 쳐지고 부상이 조금이라도 적었던 팀이 지금 상위권 전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특히 안양 뭐 KGC 인상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 거의 없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는데 경희대도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해도 또 부상 때문에 보전을 하네요. 확실히 이제 그 선발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본다면 전혀 이름값이 밀리지 않는 선수들인데 또 이제 그런 부상적인 투혼 아 그 변수에서 조금 어려운 경기를 가져가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연세대에 비해서는 뭐 이름값에서는 확실히 밀려요. 네. 네. 연세대 밀리지만 하여튼 중위권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인데 권혁준 선수가 빠져 있고 그 부분이 경희대의 전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아, 이번에도 패스 미스가 약간 나왔습니다. 샤클락 4초, 3초 남겨놓고 오우. 어려운 자세에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김준환 선수가 그 상명대학교 경기에서도 저렇게 4쿼트에 저는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올려줬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팀이 어려울 때는 신입 선수들의 이런 과감한 플레이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볼 끊어냈습니다.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준환 선수가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를 넣어주려는 찰나에 주심의 휘슬이 불렸습니다. 이번에는 연세대학교의 작전 시간이 불렸습니다. 뭐 프로농구장이면 네. 뭐 감독님의 목소리가 저희 반대편 코트에 있기 때문에 목소리 들리지 않는데 방금은 조금 이제 코트가 조용했기 때문에 연세 감독님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방금 뭐라고 하셨냐면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셨습니다. 네. 선수들에게 또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답답한 마음에 또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플레이를 자기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이제 뜻하는 거죠. 네. 점수 연세대학교 17점 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뭐 연세대가 잘했다기보다는 경희대학교가 좀 실수가 잦으면서 또 이렇게 연세대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연세대도 그만큼 본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1쿼터에 앞섰던 점수차 14점차 그 점수차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그렇죠? 되거든요. 그만큼 그러면 연세대가 1쿼터에는 그렇게 앞댔던 경기력이 2쿼터부터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희석 감독도 그만큼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경희대학교의 그 빅맨 박찬호 선수도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경기를 조금은 답답하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선수들 간의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독수리도 굉장히 또 여섯 번째 선수로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하운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일단 동생이 먼저 경기를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뭐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준환 선수가 송도고 출신인데 송도고에서 득점 에이스 역할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경희대 벤치에는 이창수 코치가 또 있는데요. 이창수 코치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산고 코치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산고 코치일 때 송도고를 만나면 김준환 선수를 막는데 좀 에러를 사항이 좀 많았다고 얘기해요. 네. 그만큼 김준환 선수가 내외각을 가리지 않는 득점력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경희대에 들어와서는 3점슛보다는 돌파 중심으로서 득점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박찬영이
드리블 칠 때 이때 주심에 히스를 올렸습니다. 박찬영 선수도 이제 뭐 한 번의 교체 출전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경중학교를 거쳐서 홍대부고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입학했던 박찬영 선수입니다.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와의 경기에서 네. 주전이 나오든 뭐 벤치 멤버가 나오든 거의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54점 차이의 대승을 거뒀었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은 그 점수 차 너무 크게 이겼던 맛에 좀 최소인지 조금 경기력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확실히 그때는 이제 뭐 선수들이 많은 점수 차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중력 가지면서 슛 하나하나에 뭐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연세대입니다. 또 그에 비해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점수 차이 그렇게 많이 크게 벌어졌었죠. 이번에 김무성의 허슬 플레이. 연세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오늘 김무성 선수 몸을 많이 날리는데요. 네. 김무성 선수가 뭐 코트 밖으로까지 밀려났었습니다. 김무성 선수 저희 허슬 플레이를 득점까지 연결을 한다면 네. 그러면 또 분위기를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게임 클락 4.8초 남은 상황에서 허훈이 드리블할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네. 지금 경희대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자유투가 주어지죠. 네. 이렇게 된다면 뭐 점수 차는 지금 15점 차인데 두 점 더 벌릴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허훈의 자유투 1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김무성 네. 선수가 스틸까지 성공을 시켰는데 앞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리면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네.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시켰습니다. 3.2초 남은 상황에서 허훈이 공을 걷어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앞쪽으로 또 뛰어가서 공을 스틸해주네요. 네. 네. 저런 게 또 이제 속공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은 선수가 또 해줘야 되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이제 3쿼터 1.4초 남았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인바운드 패스. 그대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쿼터 경기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16점 차 연세대학교가 앞선 채로 끝이 났습니다. 네. 1쿼터 끝날 땐 14점, 2쿼터 끝나니까 15점, 3쿼터 끝나니까 16점 차이가 나네요. 뭐 4쿼터에는 17점 차이로 끝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1쿼터에 났었던 점수 차가 2, 3쿼터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네. 이것은 뭐 양 팀 선수들이 비등비등한 경기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연세대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경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경희대는 점수 차를 좁히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하지만 그래도 2, 3쿼터 이후 2, 3쿼터의 경기력 더군다나 박찬호 선수가 빠져있는 순간에 나오는 이런 대등한 경기력이라면 조금 만족할 수 있겠죠. 저희는 4쿼터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4쿼터는 연세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준 선수가 인바운드 패스를 위해서 탑라인 부근에 서 있습니다. 16점 차이로 이제 4쿼터 시작하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프로농구에서는 4쿼터 시작할 때 21점 차이까지도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4쿼터에 경희대학교 어떻게 반격에 성공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가 4쿼터 시작함과 동시에 패스 미스를 범했습니다. 연세대가 뭐 3쿼터에
2쿼터까지만 해도 2개의 실책밖에 하지 않았지만 3쿼터에 3개의 실책을 했거든요. 3쿼터 시작하자마자 실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실책을 좀 줄여야지만 쉽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겠죠. 반면 경희대학교는 이런 상대 실책을 점수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연세대학교의 공격권입니다. 호은 선수가 이제 패스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근희 선수가 파울을 했습니다. 방금 전도 이제 경희대학교 조금은 만들어가는 그런 팀적인 측면에서 완성도가 있었다면 득점을 올려줄 수 있었는데 좋죠.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패스만 조금 더 정확하게 갔다면 완벽한 득점 기회가 골밑에서 득점 기회가 났었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한승희가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허운이 탑에서 석점 던집니다. 립 맞고 나온 공 경희대학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정지우와 이민영이 게임 패스 게임을 이어지고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트래블링 선언 나왔습니다. 한승희 선수가 리바운드까지는 잘 잡았는데 네. 중심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서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공격권은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선수들 오늘 계속해서 전면 압박 수비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아, 경희대학교의 공격이군요. 네. 제가 코트를 잠시 착각했습니다. 네. 외곽 쪽에서 경희대학교 공격입니다. 정주 안쪽 A패스 이후에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패스 시도는 굉장히 좋았네요. 그렇죠. 방금 패스도 굉장히 좋았는데 마무리가 안 되었죠. 외곽 쪽에서 안영준이 석점 던집니다. 깨끗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지금 라인을 밟았기 때문에 2점 슛이고요. 역시 안영준 선수가 또 해결사 역할을 해주네요. 오늘 뭐 또 연세대학교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는 활약을 한 선수가 많이 없지만 안영준 선수 확실히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3쿼터까지 21점을 올렸었고 이번 득점으로 이제 23점째가 나왔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네요. 다행히 박찬호 선수가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트 위로 복귀를 하고 있고 또 김영국 감독의 웃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상명대와 경기에서도 박찬호 선수, 뭐 박성훈 선수 좀 몇 명이 코트에 넘어지면서 부상 가능성이 또 보였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정지우 선수라든지 박찬호 선수가 또 저렇게 코트에 넘어지면서 부상 기운이 좀 보였었는데 그래도 경기 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괜찮네요. 한승희가 외곽으로 내줄 때 공 끊어내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풋백 시도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계속해서 경희대학교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득점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경기 1쿼터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찬호 선수가 리바운드를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희대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방금도 슛 실패는 했지만 리바운드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김준환 선수의 득점까지도 연결되었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슛하는 과정에서 좀 파울성이 보였는데 그걸 불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3점 플레이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이제 점수차 15점 차입니다. 김준환 선수도 공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신입생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김준환이었고요. 이번에는 연세대학교의 공격입니다. 한승희가 허운에게, 허운이 한승희에게 다시 내줬습니다. 아, 이때 한승희 선수가 조금 아쉬운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네. 너무 좋은 패스를 트리블링을 또 기록을 하네요. 사실 허운 선수가 이런 오버헤드 패스, 한승희 선수의 빈 공간을 찔러주는 패스가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네, 뭐 허운 선수가 이제 개막 3경기에서 20점 이상, 7어시스트 이상을 연속으로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경희대, 경북대와의 경기에서 그 기록이 좀 끊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은 이제 침체되어 있네요. 하지만 이제 저런 패스들이 나온다는 건 허은 선수의 또 감각, 어시스트 감각을 또 보여주는 그런 패스였습니다. 뭐 프로농구에서는 20점 이상, 7어시스트 이상 기록이 거의 한 5년 정도 차이에 없었었거든요. 특히 국내 선수 가운데는 2008, 2009 시즌에 주의전 선수 이후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던 그런 대기록이었습니다. 양재혁이 외곽 쪽에서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박지원입니다. 샷클럭 3초, 2초, 1초 남격 양재혁이 깨끗하게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안영준 선수 중거리 슛, 양재혁 선수 중거리 슛, 저건 이제 연세대의 기세를 또 살려줄 수 있는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곽 쪽에서도 잘 터져준다면 연세대학교 확실히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밑에서 어려운 자세에서 두 점 만들어내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김준환 선수가 저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로 레이업 뛰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춘 동작 다음에 슛을 만드는 동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리바운드를 따낸 것도 김준환 선수고요.
카운트패스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길었습니다. 정지우 선수 패스 센스가 좀 남다르네요. 확실히요. 확실히 4쿼터 이제 중반 이후에 조금 경희대학교에 불이 붙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팀 플레이가 잘 맞아떨어지고 경희대가 원하는 빠른 농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빠른 농구를 또 살려주고 있는 또 경희대의 기사를 살려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선수가 1학년인 김준환 선수입니다. 네. 김준환 선수가 3경대와의 경기에서 4쿼터에 10점을 올려줬기 때문에 경희대가 3쿼터 한때 13점 차이를 뒤지던 경기를 갖다가 2점 차까지 추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김준환 선수가 저런 역할을 해준다면 경희대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지금 또 자유투를 시도하고 있는 이용기 선수 롤모델이 린즈지에 중국의 저장 쥐 라이온스에 있는 선수라고 하네요. 네, 약간 특이하네요. 네, 저도 조금 찾아봤었는데 찾아볼 때 굉장히 신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유투 성공시키면서 이제 점수차는 16점 차까지 쫓아갔습니다. 4쿼터 남은 시간 6분 30초입니다. 외곽 쪽에서 안영준의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박지원이 리바운드 경합할 때 이때 공격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박지원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는 순간에 그대로 착지를 했다면 라인 크로스가 되었을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공중에서 바로 이제 경희대 선수를 맞추면서 그러면서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제친 네. 센스라고 할 수 있겠죠. 저 가드니까 또 가능한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양지혁입니다. 박지원, 안영준 드립을 칠 때 이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양 팀 선수들 모두 지금 팀 파울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허훈이 인바운드 패스를 위해서 사이드 라인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양 팀 모두 팀 파울은 이제 두 개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탑 쪽에서 드리블 이후에 그대로 올라갔습니다만 조금 짧았습니다. 아, 확실히 먼 거리에서 저런 채공 시간이 굉장히 긴 박지원 선수의 점프였습니다. 외곽 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외곽 쪽 내줬고요. 정지우의 석점. 림 맞고 나온 공을 경희대학교 팀 맞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이번에는 안영준 선수가 리바운드를 따냈었고 경희대학교 선수가 그것을 또 가로채기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네. 저렇게 또 이제 리바운드 가담하면서 연세대의 흐름을 이제 끊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런 건 좋습니다. 공격까지 가져오진 못했지만요. 1학년 김준환 선수의 투혼이 4쿼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적이 탑으로 하이포스트에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네, 정말로 김진용 선수는 자유투 라인 스커를 안에서는 저 부근에서는 정말 슛이 정확하네요. 저희가 이제 김진용 존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바운드 패스 할 때 네, 연세대학교 선수 맞고 터치아웃. 지금 파울이 김진용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아, 파울이군요. 네. 이제 4쿼터 5분 18초 남았습니다. 연세대학교가 16점 차 앞서 나가고 있고 경희대학교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김인영 안쪽으로 박찬호인데요. 돌아서는 등짝 이후에 득점 인정 3대 반칙. 보너스 원샷까지 얻어내고 있는 박찬호 선수입니다. 이민영 선수가 패스를 잘 넣어줬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가 돌아서는 동작으로서 득점을 만들어줬죠. 지금 완벽하게 지금 1대1 상황이었는데 또 13번 김진용 선수를 이겨내는 박찬호 선수였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1쿼터에는 좋은 자유투 성공률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수차는 16점 차.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5분입니다. 허훈이 주고 받았는데요. 근데 볼 끊어내는 경희대학교 깔끔하게 두 점 성공시킵니다. 이번 수비 성공 이후에 이지샷을 마무리 짓는 정지우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김진용 선수와 허훈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다 보니까 네. 실책이 나왔고 그걸 이제 정지우 선수가 스틸에 이어 속공 득점으로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4쿼터 1학년 김준환 선수의 파이팅 플레이도 그렇고 이제 12점 차까지 경희대학교 따라왔습니다. 네, 지금 경희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벤치 자원으로서 김준환 선수가 버티고 있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이런 또 투혼과
그런 열정이 또 점수를 만들어지면서 경희대학교 네. 선수들도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1학년 선수들 중에 양홍석 선수, 그다음에 창명대의 박정원 선수, 그다음에 연세대의 박지원 선수나 한승희 선수 그런 선수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김준환 선수도 경희대 김준환 선수도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잠시 연세 중앙대와 조선대 경기가 3시에 했었기 때문에 이미 경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중앙대가 이기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기록을 조금 찾아봤더니 양홍석 선수 이제 기록이 저희가 이제 계속 1학년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서 네. 양홍석 선수 기록을 찾아봤더니 13분 정도 뛰고 18점 올렸네요. 13분에 18점. 네. 굉장히 시간 대비 효율이 높은 양홍석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네. 양홍석 선수가 네.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부산 자원고 시절에 트리플 더블 두 번이나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서울 삼성 경기를 할 때 부산 중앙고가 서울에 전지훈련을 왔다가 서울 삼성 경기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내려갔었거든요. 네. 부산 중앙고 코치가 또 박영민 코치인데 삼성 출신이라서 삼성 경기를 보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양홍석 선수가 이제 코치님도 뵙고 후배들도 보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잠시 나눴었는데 그때 양홍석 선수가 이제 목표가 트리플 더블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지금 득점력이라든지 득점력만 봤으면 정말 두 자리 득점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양홍석 선수가 리바운드 가담이 조금 떨어져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어시스트보다는 리바운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리바운드 수치를 좀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어시스트까지 한다면 정말 대학농구 리그에서도 트리플 더블을 기대해볼 만한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카메라를 보면서 활짝 웃어 보이고 있는 연세대 독수리였습니다. 아, 저 카메라 찍는 걸 알고 네, 약간 좀 카메라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허운의 공격입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 때 주심에 히스를 올렸습니다. 지금 허운 선수가 약간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울이 조금 가격한 파울이 나오고 있고 또 휘슬이 불린 다음에도 이제 얼굴을 맞는다든지 머리 쪽을 맞는다든지 그런 파울이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반응을 조금만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침착하게 또 경기를 잘 풀어나가야 되죠. 허운 선수가 흔들리면 연체대 전체가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허운의 석점 던졌습니다. 호호. 자신의 분노를 석점으로 풀고 있는 허운 선수입니다. 연세대 경희대가 또 추격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에 허훈 선수가 깔끔하게 또 3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두 점 짧았고요. 연세대학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를 뭐 한 줄로 요약한다면 경희대학교의 분위기,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의 뭐 카운터 어택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양지혁 선수가 드립을 칠 때 조금 충돌이 있었습니다. 코트에 이제 좀 쓰러지는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부상을 당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양 팀 모두 다 이제 부상 당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경기를 또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혈기 왕성한 대학생들의 경기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들도 신경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좀 이번 올해부터 대학 농구 리그가 한 1학기에 모두 이제 경기를 다 소화를 하거든요. 6월까지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상이 나오면 타격이 굉장히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두 경기 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경기 수가 타이트하게 있기 때문에 부상이 나오면 그만큼 빠지는 경기 수가 많고 그러면 팀 전력 자체가 영향이 좀 많이 받겠죠. 이제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부상 여부도 개인이 확실히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던지기 전에 경희대학교의 작전 시간이 요청됐습니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은 3분 52초. 연세대학교가 15점 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쿼터 시작한 다음에 흐름을 탈만 하면 또 이제 연세대에게 또 득점 기회를 또 내주고 있고 그렇죠. 연세대는 또 이제 경희대가 다 좀 점수차를 좁혀오면 또 이제 달아나는 득점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15점 내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저 15점 1쿼터의 그 점수차가 4쿼터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네. 양 팀 선수들의 그런 경기력이 뭐 비슷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또 보면 그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를 만났을 때 1쿼터부터 조금 경기 흐름이 좋지 않았고 그게 이제 계속 경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완전히 무너져 버렸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갖다 끝까지 버티면서 조금 2쿼터부터의 경기력은 대등하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경희대가 대학 농구 리그 들어와서 연세대와 13번 맞대결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전체 전적으로 따지면 경희대가 8승 5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대학농구리그 시작한 다음 2010년부터 2013년 첫 번째 경기까지 연세대를 상대로 정규리그에선 7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농구리그 이제 2010년 플레이오프, 그 다음에 2011년 챔피언 결정전, 2012년 또 플레이오프, 양 플레이오프는 4강 플레이오프입니다. 이때 모두 다 경희대 연세대를 꺾고 또 우승을 하거나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었거든요. 그렇죠. 경희대가 그만큼 연세대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3년 두 번째 경기부터, 2라운드 경기부터 연세대에게 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최근 6경기에서는 5승 1패로 좀 열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연패를 끊는 것이 또 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경희대 김영국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중위권 대학이나 아니면 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연세대는 조금은 버리는 경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김영국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한다. 우리는 뭐 경희대에 또 그만큼 자존심도 내세우는 그런 뭐 그런 자존심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안영준이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점수차는 17점 차입니다. 정규가 스텝 점퍼 이후에 슛을 시도해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정규 동작에서 네. 발이 끌리면서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조금은 동료 선수들을 이용한 패턴 플레이가 좀 나올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3분 30초. 박지원이 안영준에게 허울입니다. 샤클락 10초 남았습니다. 허운이 그대로 앞쪽으로 달고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민영 바운드 패스할 때 박지원이 발 맞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 허운 선수가 득점에 조금 욕심을 냈어요. 네. 자기에게 수비가 3명이나 둘러쌌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외곽의 동료들이 슛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본인이 이제 패스를 내주기보다 슛을 마무리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양 팀의 교체 선수가 지금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3번 김무성 선수가 들어왔죠. 허우 네. 선수 대신에. 네,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 정지우입니다.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박찬호가 두 점 올라갔습니다만 조금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외곽 쪽으로 내줬습니다. 페인트존에서 패스 게임을 펼쳐봤었던 경희대학교 하지만 연세대학교가 끊어냈습니다. 조금은 이제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공격을 펼칠 때 생각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정지우 선수가 이건희 선수에게 기회는 잘 되내줬어요. 네. 하지만 그 박지원 선수가 도움 수비를 두르면서 정확하게 또 블락을 만들었죠.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리바운드 과정에서 약간의 부딪힘이 있었고요. 오른쪽 내줬습니다. 샤클락 1초 남아놓고 석점 던집니다. 림 맞고 튀어나온 공 공격권은 연세대학교.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경희대학교가 뺏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2분 9초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점수 차이는 17점 차이고 네. 그렇다면 경희대가 승부를 뒤집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건 이 경기 흐름을 갖다 이대로 끝낼 게 아니라 추격하는 흐름 속에서 끝내야지만이 다음 경기에서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지난 상명대학교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4쿼터 시작과 함께 점수차가 꽤 많이 있었는데 경기 막판까지 잘 쫓아갔던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4쿼터 시작할 때만 해도 10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렇죠? 갔다가 2점 차이까지 좁혔었는데 그런 저력을 갖다가 오늘 경기에서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목표는 이 점수를 갖다가 이기기 위해서 저 17점, 18점 이상을 갖다가 따라잡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15점 내외로 지금 15점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15점 내외로 좁히자. 그럼 거기에서 15점 좁힌 다음에는 또 10점 내로 좁히자. 그렇게 조금씩 딱 쫓아간다면 그러면 이제 10점 내외의 점수로서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문경원 감독이 2월달 초반만 해도 이제 8위였었는데 6강 플레이오프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당장은 7위를 목표로 하자. 네. 그렇게 해서 한 계단 올라와서 결국에는 뭐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은 실패했지만 7위로서는 마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기력을 또 경기대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A패스 좋았었는데요. 외곽 쪽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 탑 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투샷 주어지겠습니다. 이건희 선수가 왼손 언더슛을 시도하면서 네.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이건희 선수도 오늘 계속해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슛을 마지막 메이드 시키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건희 선수뿐만 아니라 경희대 전체 선수단 전체적인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 이러한 느낌이 계속 들고 있는 경희대학교 선수들입니다. 3쿼터까지 경희대 야투 성공률이 37%였거든요. 네. 예, 연세대는 이에 반해서 46%. 이 10% 차이가 점수차, 이 10점 이상의 점수차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확실한 기회에서 확실하게 넣어줄 수 있는 팀이 또 강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두 개 모두 실패하면서 점수차는 계속해서 19점 차입니다. 4쿼터 게임 클락은 1분 35초 남았습니다. 양재욱인데요. 샷클락 6초 남겨놓고 경희대학교 볼 끊어냈습니다. 최재화, 권성진 오른쪽을 봤습니다. 경희대가 속공, 1차 속공이 실패했을 때 2차 속공으로 전개하는 부분이 네.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좋지 않네요. 매끄럽게 그렇죠. 연결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서 그래서 상대 수비를 세트를 시킨 다음에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모습이 좀 오늘 경기에서 몇 차례 나왔는데 1차 속공이 되지 않을 때 2차 속공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 또 3차 속공까지도 이제 준비를 하는 팀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점수차를 조금 더 좁힐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1구 성공시켰습니다. 확실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트랜지션의 속도는 뭐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 이제 공격의 마무리 과정에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뭐 2쿼터에 속공으로서 4점을 올렸는데 1쿼터에도 속공 득점이 없었고 3쿼터에도 속공 득점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속공 나가는 기회는 잡았지만 그걸 마무리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속공 득점 자체가 적습니다. 그럼 빠른 농구를 추구하는 경희대학교 선수들인데 그 마무리가 좀 아쉬운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재혁 선수가 좀 전 공격에서 실책을 했었는데 포스터업을 하다가 이건희 선수에게 스틸을 당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걸 만회하는 득점을 또 올렸습니다. 경희대학교 55번 오창현 선수가 코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공격 이번에도 좀 아쉽게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번 수비를 해야지만 20점 차 이상의 패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것, 선수들 뭐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김무성 하이 포스트에서 두 점 인앤아웃. 경희대학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이제 게임 클락 남은 시간은 27초입니다. 권성진 이창희가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윤영빈이 올라갈 때 연세대학교 공 끌어냈습니다. 이때 경희대학교의 파울이었습니다. 이제 경기 종료까지는 12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이제 팀 파울에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김무성 선수가 자유투 투샷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무성 선수가 자유투 지금 성공하면 처음으로 이제 20점 차로 벌리는 거죠. 자유투 1공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20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퐁당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데 네. 예전에 비해서 목소리가 조금 작네요. 나이가 좀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굉장히 홍당 할머니께 뭐 경기 전에 장난치는 모습도 보이고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빠른 속공 하지만 마무리까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마지막에 좀 약간 서두르는 공격을 하다가 실책이 나왔죠. 네. 경기는 이제 이대로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이제 게임 클락 4초 3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양재혁의 마무리 버저비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경기, 연세대학교가 20점 차로 앞서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연세대는 오늘 경기 승리로서 4승 1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단독 2위가 됐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2승 3패로 기록하면서 상명대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상명대가 또 건국대와 경기하고 있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연세대학교 감독님과 또 오늘 순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올 시즌 슛 감각이 계속해서 좋은데 이렇게 슛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제가 시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슛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남들보다 뭐 더 연습하고 있고 더 최대한 슛감을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슛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경희대학교와의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오늘 20점차 조금 어떻게 보면 손쉬운 승리를 가져왔었는데 네.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더 쉽게 저희가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백업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더 쉬운 플레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경기부터는 더 백업 선수들이 더 집중하면 더 손쉬운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4학년으로 마지막 연세대학교에서의 그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마지막 각오와 함께 자신의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각오 같은 거는 뭐 다 같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올 시즌 우승하는 게 목표고요. 각오는 따로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계속해서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영준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네, 오늘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20점 차 연세대학교의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네, 연세대가 21점 차이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 연세대는 이 승리를 통해서 이제 2위를 이제 달리고 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패하면서 2연패에 빠졌는데 중위권 싸움에서 약간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오늘 벤치 멤버들의 고른 활약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약간 실책에 맞물리면서 연세대학교가 조금 쉬운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1쿼터 시작하자마자 실책이 나오면서 경기 주도권을 내줬거든요. 그 상명대학의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경희대는 다음 경기에서는 1쿼터에 실책하는 모습을 좀 보완을 해야지만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리그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 리그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